그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로 시작해보죠.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는요, 조금 몸집이 크기도 하고 그 안에서 기대가 있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오늘은 이제 KB금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환율이 우호적이고 그로 인해 실적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추우니까 배당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주의 상위 종목에 지금 KB금융이 올라와 있고 그 외에 삼성전자, 신풍제약,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1위는 빅히트인데 오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선정하진 않았고요. 6위에 있는 KB금융부터 먼저 볼게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몇점 드릴 수 있을까요?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점이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 가능한 점수 같아요. 이유는요? 일단은 거의 기본적 반등력이 바닥에서 살짝 나온 격이지만 그래도 저평가 메리트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여기서 지금 현재 요 4만 1000원 자리를 좀 돌파를 하면 4만 4천 원짜리까지는 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60점입니다. 살짝 고개는 들었지만 아직도 저평가다라면서 KB금융에 대해서 의견 주셨어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적금형으로 꾸준히 사고 있는데 좋네요. 작년처럼 5만 원대 갈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실적, 그리고 환율, 배당 세 가지 포인트가 다 적혀 있어요. 이 KB금융을 포함한 은행주들의 오늘장 강세의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기관의 매집력이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한 9월 말일경부터 금융지주 쪽에 기관의 매집력이 상당 부분 좀 유입이 되는 기조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금융지주를 계속 사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또 끌어올리는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일단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고 일단 미국 모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신용대출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좀 모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금융지주가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배당도 상당히 좀 높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8%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 그 배당 수익률 기대 모멘텀도 일정 부분 또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또 코로나19 확장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연체율이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이후에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우려스러운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짧게 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특별한 경우보다는 시장의 큰물엔 항상 우선주라던가 은행주, 그리고 포스코 한전 같은 잘안 움직이는 시총 상위의 경기 민감주들이 반응을 해요라고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은행주나 증권주가 좀 끝물에 움직이긴 하는데요. 우선주도 조금 그렇긴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급 보시면은 지금 하락장 내내 첫날 말고 이제 그 둘째 날, 셋째 날 하락장에는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당일 종합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력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장 내내 또 외국인 선물 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그리고 강력하게 들어왔던 날이 또 있었죠. 현물 매수력이 강력하게 들어왔던 날이 10월 8일이었는데, 이때 들어왔던 물량만큼 하락장에 또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시장을 크게 염려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또 추가 부양책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게 뭐 올해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 심리로 시장이
지금 당장 크게 무너지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KB금융의 강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60점 드렸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 또 새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가격 전략 들어보죠. 네. 아, 일단은 KB금융 아무래도 좀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또 기관의 순매수력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네. 대략 손절 라인을 41,250원 잡고 분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손절 라인은 39,800원 잡고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여기서 41,200원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44,800원짜리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밀리지 않는 한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고 매수하신 분들도 분할로 38,000원 정도 부근까지 분할로 접근하셔서 44,800원짜리까지 노려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익절가와 손절가를 다르게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44,800원입니다. 이외에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3위에 올라와 있고요. 바로 옆에 8위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특히 지금 구간에서도 사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말이 많은데요.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떠날 때 전체적인 시장에서 발을 뺄 때 그래도 이 종목은 샀더라고요. 화웨이 퇴출에 방긋 웃고 있는 SK하이닉스 점수는요? 네, 이것도 한 대략 한 60점 정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점수는 60점. 왜냐면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9월 달부터 지금 두 달 연속 맞아요.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다고 좀 보지 않을까 네. 60점 드렸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 이 가격에도 만족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압니다. 외국인들 한 달 반 넘게 매수만 하고 있다. 이거 무조건 연말에 10만 원 이상 본다는 거다라고 수급을 꼽아주신 분도 있고요. 저평가, 가격, 업황 전환도 강점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풍선에 적은 화웨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뭐 화웨이가 퇴출이 된다고는 하는데 네. 매출의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좀 증권사 리포트가 좀 줄줄이 나타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네, SK하이닉스가. 네. 그래서 제가 좀 상황을 조금 보니까요. 화웨이가 퇴출되더라도 네. 시장 지분을 다른 업체들이 나눠 가질 것이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다. 그 나눠 가지는 대표적 회사들이 애플, 오포, 그리고 비보, 샤오미 같은 이런 고객사들이 네. 시장 지분을 나눠서 또 매출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들 회사들은 이미 SK하이닉스 고객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뭐 매출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웨이라는 고객사를 잃어도 그 빈 곳을 다른 고객사들이 네.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가기 위해서는 또 반도체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바뀌는 좀 뭔가 올라가고 있는 듯한 흐름이 나오나요? 지금 뭐 서버용 DRAM 가격이 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지난 2분기부터 솔솔 나왔죠. 네. 네. 그런데 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최근에 아마존이 이 서버용 DRAM을 좀 갑자기 또 대량 구매하는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걸 기회로 삼아서 네. 구매를 하는 또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최근 아마존과 서버용 DRAM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올해 4분기에 상당량 32GB 메모리를 공급하는 골자이고요. 이게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용 사용으로 사용되는 DR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로 납품을 하고 또 이 서버용 DRAM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조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도 한마디로 수요가 또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영업이익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현재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네. 네. 그래서 지금 기관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요, 기관 수급이 이렇게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력이 조금 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네. 지금 88,600원이 저항 라인이라서 지금 이 자리를 이미 좀 부딪혀서 옆으로 좀 횡보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84,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포지션 그대로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84,5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이대로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92,700원 자리까지 스트레이트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 97,700원 정도 자리까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97,000원 자리에서는 네. 한번 전략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SK하이닉스 1차 목표가는 95,000원, 2차 목표가 96,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주픽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급등주라기보다는 거래가 재개됐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코나이가 7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코나이를 관심권 안에 둬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기약할지 점수를 주시죠. 네, 40점 이하입니다.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건들면 안 된다, 네, 아직까지는. 네. 그럼 자산가치 대비 고평가라고 한 줄 평을 써주셨는데 코나에 제가 종목토론실에 들어가 봤거든요. 최근에 가장 뜨거웠습니다.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주가가 따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종목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역화폐 늘어나는 거 무시 못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거 보니 회사는 멀쩡한 것 같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코나이에 대한 저희가 개인적인 의견보다 팩트체크를 해볼게요. 네. 왜 거래 정지가 됐고 다시 재개가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지난 3월이었죠. 해외법인의 그 매출 서류와 제출 시기를 합의하지 못해서 네. 이 외부 감사 법인인 태성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었고요. 이후 글로벌 회계 법인과 개혁을 체결하고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고요. 이 삼정 회계 법인과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재구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내부 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이 재감사에서 적정 감사 의견을 수령을 하면서 거래가 재개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내부 통제 강화를 또 노력하고 있는데 코나이 그럼 회계 문제는 다 해결된 건지 제가 보니까 부채비율 높은 걸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이슈가 된 회계 문제는 해결은 됐는데요. 네. 일단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 부채가, 그러니까 자산이 9천억이고 부채가 8천억 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또 적자가 나기 시작한다면은 그 재무적 감당을 쉽사리 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 순자산 가치가 934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3,800억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4배 가까이 부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접근을 하긴 조금 어렵고 지금도 시가총액이 3,800억 원이기 때문에 대략 한 시가총액이 한 대략 1,000억 대까지 정도는 내려와 줘야 그나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코나이 오늘 딱 시작하자마자 동시효과 구간에서 따상을 잠깐 몇 분 기록했다가 시가는 한 100% 오른 상태에서만 문을 열었거든요. 네. 그 상태로 계속 위아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갖고 계셨던 분들 거래 정지되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을 위한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일단은 네. 지금 제가 제시한 가격이 이미 좀 많이 무너져갔고요. 네. 이게 손절 관점으로 돼버렸습니다. 손절 관점. 그래서 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손절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대로 만약에 이제 주가가 무너지게 된다면 두 배 가까이 하락을,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 두 배 정도 더 빠지, 아까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산 가치 대비 주가의 메리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전량 손절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한참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26,2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코나에까지 짚어봤고요. 급등주 픽3, 시청자가 궁금해 3종목 알아봤어요. 박정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